잘 안 지켜주시죠? 네. 괜찮아요, 사람이니까. 안 지켜지는데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.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이미 노력하니까 여기 와 계신 거죠. 그래서 잘 와서 앉아있는데 짝꿍 칭찬 한번 해주세요. 잘 오셨어요. 자,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?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. 시작!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하면 음란해지고 막 남 뒷담화만 하는 사람은 계속 뒷담화만 하게 돼 있거든요. 그러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도 못해요. 그리고 강사들은요 꼭 많이 말을 잘해야 돼요. 어우 소장님 저는 저렇게 말을 잘해야지 강사 되나봐요. 저는 강사하면 안 되나봐요. 안녕히 계세요 하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강사님들 중에는 말을 별로 안 하시는데도 웃음을 짓게 만들고 울게 하는 강사님이 계세요. 아까 제가 저기 이거 드린 한복신 강사님이 그런 케이스인데요. 되게 얌전하세요? 근데 이상하게 저분이 강의를 하면 마음이 막 따뜻해져요. 막 뜨거워져요. 막 사랑하고 싶고 막 행복해져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. 그래서 강사는요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것만 잘하시면 안 돼요. 가끔은 작게 얘기하잖아요. 속삭여주고 이렇게 작게 얘기할 때도 주위가 집중된다는 걸 경험한 것이에요. 그래서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. 작게 얘기하는 거 한번 연습해볼게요.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사랑해.